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나오세요. 이따 체육 시간이잖아. 근데요? 체육복 깎아서 체육복. 아우, 아저씨. 아유, 체육복 하나 갖고 오면 옷장을 갖고 오세요. 안 웃겼어. 아유, 그냥. 얼른 돌아가세요. 저 거짓말이요? 예. 저 물어봐봐. 왜? 물어봐봐. 아니, 나 어이가 없어. 아니, 거짓말하면 또 들어가, 그러려고 그러지. 맞아. 들어가. 아니, 아니, 들어가라. 맨날 장난만 치는 줄 알고. 정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이야. 내가 우다가 어이가 없어. 어? 왜? 저 뭐야, 저거? 저 뭐야? 대신 얘기해 볼 사람. 아, 시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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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가.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반 친구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 우리 반 친구들 너무너무 아름답지.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아름다워? 우리 반 반장은 최선을 다해서 요구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옥동자는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절대 안 씻고 아저씨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여탕만 훔쳐본다. 떼버려! 혼나라고. 아저씨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때리지 마. 이거 바깥에 그 화한 것이 화장실에 있는 나프탈린 같은. 맞다. 시드가 장난치면 어떡해. 자, 다음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사람. 선생님. 네. 가정인격의 선두주자 다중이입니다. 다중아.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달력들을 보면요. 아름다운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 달력. 네. 그렇지. 지푸른 노건이에 졸졸졸졸 시냇물. 그리고 그 앞에 커다란 바위 위에 홀딱 벗은 아가씨. 아니, 말이야. 아줌마라 쭉쭉 빵빵한 게 비키니도 아주 괜찮아. 이 정도면. 아줌마 정신 차려야지. 선생님.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그리고요, 저는 가수 윤종신을 좋아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말이 마음에 쏙 들어요. 어떤 노래가? 오래전 그날 교복을 벗고. 너무 일찍 벗는 거 아니야? 아직 7, 8월은 남았어. 좀 미니스커트 입고 있어도 된단 말이야. 하지마.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 왠지 산뜻해졌어요. 그랬어? 선생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됐습니다.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선생님! 민정이. 선생님! 그래. 30대 귀등병 김민정이에요. 그래, 민정아. 네, 선생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아무리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꾹 참을 거예요. 그랬어? 근데 동자야. 응? 왜 난 너만 보면 짜증이 확 밀려올까? 뭐? 이 썩은 고기 덩어리 같은 기. 어따 대고 네가 얼굴 지적이야! 안 되겠어. 너 혹시 훌라후프 있니? 훌라후프는 왜? 일단 줘봐. 여기 있어. 자. 확 돌려보려니까! 돌려! 너 친구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반장 미안해. 근데 반장, 난 너의 환한 미소만 보면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나. 골든병? 나도 너만 보면 눈물이 나. 정말? 무서워서. 반장, 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럼 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우리 운동 좀 할까? 그래, 운동하자. 우리.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따라해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거시기 말이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저씨 나 들어가야. 아이고. 저런. 야, 아저씨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작. 아니, 지금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참 정말로 어떻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선생님, 시를 사랑하고 인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청년 김민석입니다. 그래, 반장. 선생님? 응? 아니, 왜 그래? 반장 왜 우니? 선생님이 걱정돼서요. 아니, 내가 왜? 미인 박명이라잖아요. 선생님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민석아. 너무 목말라요. 어떡하지? 물이 없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사랑에 목말라요. 절 채워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미스코리아로 시를 접었답니다. 그래.
오늘 띄워주세요. 미.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스. 스치는 바람에도 난 당신을 떠올립니다. 어머나. 코. 코끝이 찡하도록 당신이 보고픈 날이면 전 리 리듬에 맞춰 아 아름다운 발레 아무도 움직이지 마! Everybody don't move! 안녕하세요. 셜록 홈던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로 범인을 찾아내겠어. 골든병. 어? 주번이 누구였지? 다중이! 다중이? 너희 자식, 이리로 앉아. 똑바로 앉아! 기소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 뭐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다중이,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한다. 이름. 다중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이름. 예. 역시 과학적인 수사야. 다중이, 휴대폰 네가 훔쳤지? 안 훔쳤어! 네가 훔쳤어! 안 훔쳤어! 네가 훔쳤어! 그래, 훔쳤어. 네 마음으로 훔쳤어. 자. 이 하복구를 보란 말이야, 풍만한 하복구를. 똑바로 쳤어! 아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다중이, 내가 범인이라면 범인이야. 네가 범인이지. 아니야! 네가 범인이야! 아니야! 네가 범인이! 찾았다! 들어가, 넌 아니야, 역시. 과학적인 수사.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어. 휴대폰가. 도너츠가 있어. 둘 중에 뭘 훔치겠나? 휴대폰! 바보, 잘 봐! 이 새하얀 설탕을 보란 말이야! 휴대폰! 멍청한 놈! 이 싱싱한 구리빛 초콜릿을 봐! 아니야, 휴대폰! 이 멍청한 놈! 이 수줍은 새하얀, 새하얀 신부 같은 잼을 보란 말이야! 그래도 안 먹어! 안 먹어! 고마워. 내가 먹어. 집어치워! 잠깐만, 살쪄! 들어가! 자, 오른다 한번 달려볼까? 자, 우르르짭짜, 우르르짭짜, 맞죠, 우짜자! 우습게 하지 말고 예쁘지게 드세요! 짜장면 시키신 분! 아, 짜장면 시킨 사람 없는데, 아저씨! 오늘도 환자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아니, 아까 전에 충무로의 진지한 미소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켰더라고요! 충무로의 진지한 미소, 그게 누구예요? 박신양 씨 말이에요! 야, 근데 또 박신양 씨는 짜장면을 먹을 때 애인한테 영상편지를 보내더라고! 아, 어떡해요? 정인아, 나야. 참 되게 쑥스럽네. 요즘에는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짜장면을 비빌 수 없었는데 이렇게 포크가 있다는 걸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미안해. 정인아, 날 쳐다봐봐. 지금은 비록 서로 짜장면을 비빌 수 없지만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꼭 짬뽕 먹자. 군만두도 같이. 아, 저기 아저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 또 갑자기 짜장나네. 아니 머리는 무슨 장식품이에요? 예? 이 버퍼링이 느려. 정인아, 맨날 우리 선생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또 탄핵받은 얼굴은 뭐야? 왜? 내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라도 해줄까? 야, 난 네가 싫다고. 오늘은 좀 센데? 야무진 손길, 난 너처럼 짐승 같은 여자가 좋아. 야, 넌 언제나 여자한테 늘 이런 식이니? 인생은 노래하듯이 사랑은 정열적으로 네가 날 때리면 때릴수록 너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를 뿐이야. 왜 이래? 난 네가 진짜 싫단 말이야. 먼저 빨리 했구나. 근데 언제나 너의 몸속에선 아름다운 향기가 나. 향기? 무슨 향기가 나는데? 먹다 버린 춘장 냄새. 어허, 앙탈 부리기는. 아유, 이런 깍지 같으니라고. 아유, 저 양진 종아리. 아, 좋아, 좋아.
야, 전화기 사니까 또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아유, 최양락 아저씨! 짜장면으로 알까기를 한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짜루짜루 진짜 아루야. 아유, 아유. 이 색깔에. 자, 얄라얄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저씨. 선생님 말이요. 네. 아, 요즘 이게 계절에 맞게 그냥 옷도 확실하게. 선생님이 옷을 입으니까 네. 옷이 비싸고요. 아, 그래요? 밑들이 얼마 주고 샀어? 이거 5만 원이요. 5만 원? 아랫들이는? 10만 원이요. 10만 원? 합쳐서? 15만 원. 아이고, 정신 나갔네. 아저씨. 어? 아니, 선생님한테 자꾸 장난치고 그러세요. 알았어, 알았어. 뭐라 그래. 화가 날 죽겠어. 아, 진짜. 깍쟁이 같은 거. 깍쟁이? 아, 진짜. 선생님한테 너무한구만. 확 그냥. 겁쟁이 같으니라. 자, 아무튼 사람에게는 내면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업 마무리하겠어요. 아, 골든병 또 나왔어. 아, 이 녀석. 아, 이 녀석. 하지 마! 민정, 여기다! 아, 네, 여기다! 선생님! 어, 선생님 뭐, 그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르고 애들이 떠드네요. 그런가? 아, 참다 못했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내면 속에 있다는 사실. 중요하지, 내면 아름다움.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면 속에 아름다움을 갖고 다닙니다. 그랬어, 어머. 굉장히 민망하네. 아, 장난이었고요. 우리 피사관을 보지 말고 얘기할까요? 그래, 느낌 참 선생님. 묘하다. 아, 그래. 아, 진정한 아름다움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멀리서 찾지 말자. 어디서 그럼 찾아야 되지? 이 관객 여러분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 맞아. 그죠? 이 개콘을 사랑하고 아유. 끝까지 앉아있는 이 자세.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 선생님 잘 보세요. 그래.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아이고. 그래, 마음만 아름다우면 돼. 외모 상관없다. 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꽃을 준비했는데. 정말이야. 아, 이거 한 명씩 드려야 되겠다. 야.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만 예. 아름다운 아가씨. 자, 옆에도 붙이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리면서 수업 마치겠어요. 자, 고!